you are will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will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xious 짜증날 때 또는 초조할 때 불안할 때그 인지된 위협들은 잠재적인 스티뮬리까지 가로다 둘게요. 그 스티뮬리가 자극이에요. 자극에 잠재적인 인지된 그 위협은 관련된, 아, 또야, 관련된. 지금 can이 동사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으로 갈게요. 비동사 나오면 안 돼요. 관련된 그 자극에 잠재적인 너의 불안에 관련된 잠재적인 위협, 인지된 위협은, 아씨, 일어납니다가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rise는 일어나다고요. raise는 키우다, 올리다라는 표현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목적어가 와야 돼, raise는. 지금 목적어 안 나왔으니까 rise로 가야 돼요. 자동사로 갑니다. 다시 갈게.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불안함과 관련된 자극의 위협의 가능성들이 can rise,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들은 띵에 s가 붙으면 상황들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죠? 네가 encounter까지 가로다 둘게요. 네가 전형적으로 encounter 마주치는 그 상황들은 뭐야 이거? 대부터 다시 가로읽게요. 그 상황들인데 또 대시 앞에 있는 상황들을 또 꾸며주는 거야. 아마도 보통은 유발되지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여기서 나 저기 fear now까지 가로닫자. 트리거 하면요 유발하다 방아쇠를 당기다 뭐 어떤 원인이 대단한 표현인데 보통 공포를 유발하지 않을 그 상황들 또는 마주치는 그 상황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now에서 닫을 게 아니라 피어에서 닫아야겠다.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피어에서 끊어주고요. 두가 동사가 되는 거야. so 그렇게 됩니다. 그럼 so가 얘기하는 건 뭐야? 윗문장이 되겠지. 위협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할게.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마주치고 and 그 and는 없지만 그리고 not usually 보통은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카운터 자 if나 when에서는요 will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마주친다면 스네이크 뱀과 마주쳐 in the course of hike 하이크하는 동안에 하이킹하는 동안에 뱀과 마주치게 되면 비록 no harm comes 어떤 해가 오지 않더라도 그 불안감이 is likely 불안감의 가능성이 aroused 일어나게 될 거고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뭐할 겁니다? 너의 경계 상태, on alert 하면요, 경계 상태야. 여러분들을 경계 상태로 놓을 겁니다. 푸팅이 돼야겠네요. 왜? 콤마에 연결되어 있고,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가 생략이 된 거니까. and, 그리고 you, 니는 이렇게 are putting, 이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farther, 더 먼, along the trail, 오솔길을 따라서 더 멀리, lunatics, 너는 알아챕니다. 어둠을 알아채. 더 멀리는 어둠을 알아채. 슬렌더를 알아채. 슬렌더가요, 마른이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커브드가요, 이렇게 곡선이라는 표현이고, 곡선의 가지를 on the ground, 땅바닥에서 봤어. 봤었었다면, 멀리 있는 오솔길을 따라 너는 알아챘어. 어둡고, 마르고, 커브드된 브런치를요, 땅에서 보면, 그한 물체는, 그한 물체는 유부터 가로 열고요. 너 이거 너까지 가로닫자. 네가 보통은 무시하는 그 물체는 물체들을 네가 봤다면, 유 너는 might now 이제 momentarily 순간적으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볼 가능성이 커. 그것들을 네가 무시했던 그 물체를인데 오브젝트가 단수니까 is로 가겠다. 그 물체를 as 뭐로써 봅니다. 뱀으로써 볼 거야. 됐죠? 트리거 링이 되겠죠? 뱀으로서 볼 거야. 주동사 다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올 필요가 없지? Feeling of fear. 뭐를 유발하면서?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면서. 됐지? 그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 가자. Similarly,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만약에 you live in place. 네가 장소에 사는데 자, 그 테러에
테러의 얼러트에 그 경계심이 아 커먼 일상인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곳에서 산다면 그 합리스 해롭지 않은 그 자극들도 can become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테러의 공포 속에서 네가 살면은 선생님 뻥 하면은 지금 니네들은 어 이러고 놀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울 수 있겠지만은 니네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그 맨날 폭탄 터지는 곳에 살고 있으면 내가 뻥 하는 순간 니네들은 책상 밑에 겨가서 선생님 어떻게 울고 막 이렇게 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인더 뉴욕시티에서 그 경계심이 경계의 레벨 수준이 라이즈드 올라갔을 때 역시 자동사로 갈게요. 그 퍼셀이나 또는 페이퍼백 퍼셀이 소포예요. 소포나 페이퍼백은 레프트 남겨진 언더 엠프티 서브웨이 시트까지 가로닫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서브웨이 좌석 아래에 놓여진 그 종이 가방이나 소포는 캔트리고 유발시켰습니다. 뭘 유발시켰어? 걱정을 유발시켰어요. 근데 걱정은 셀 수 없으니까 머치로 가는 게 낫겠죠. 됐죠? 됐어? 어. 33번 맨 위에다 적을게요. 주제 적자 주제. 불안은 일상적인 자극도 위협적으로 만듦.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극이란 얘기는 그 무섭지 않은 자극들을 무섭게 만든다는 얘기지. 됐어요? 예, EX 적으세요. EX 뱀. 그리고 테러 경보. 뱀 보고 놀라고 테러 경보인데 소포에 놀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죠? 됐죠? 이거 굳이 한문으로 하자, 그 속담으로 하자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랬나. 그지? 이 정도로 갈 수 있겠네요. 넘어가자. 35번.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자 네모치라는 거 네모 쳐볼게요. 자, 문법은 하면서 하니까는 여기 다 있는 거 그 대부분이니까는 그 정도 보고 자 돌스 동그라미 3번에 포 이그잼플 동그라미 그리고 스티뮬리 동그라미 아 저기 시밀러리 동그라미 아 무슨 문제 연결사 추론 연결사 추론으로 갈 수 있겠고 연결사 추론으로 갈 수 있겠고 그리고 자 5번 6번 묶어주고 뭐야 이거 3번 4번 묶어주고 아니다 묶지 마라 됐다 묶지 마 자 35번 갈게요 아 35번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어느 길이 제일 빠르냐 모르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직선거리가 제일 짧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어디 살고 있냐면 구의 형태에서 살고 있어 구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미국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북극 항로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래서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 북극 항로 그러니까 지구는 뭐하니까? 둥그니까 알겠어요? 그런 전제 조건이라든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더 할 수 있겠네요 갈게요 When you look at, 네가 지도를 볼 때, 이때 이 지도는 평평한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You may conclude, 너는 아마도 계산할 거야. 뭐를 계산하냐면요, as commercial, 상업적인이죠. 상업적인 에어라인들, 비행기 회사의 그 내비게이터들은 한때 했었던, 과거니까요, 했던 것처럼, did로 갈게요. 에어라인 내비게이터들이 했던 것처럼 너는 계산할 거야. 또 best way 가장 좋은 길을 할 거야. To get 도착하는 그 가장 좋은 길을 conclude 계산할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Amsterdam부터 to 도쿄까지 계산하는 길이 is the easterly direction 동쪽으로 방향일 겁니다. Along 뭐뭐를 따라서 what is known 뭐뭐라고 알려진 미드테리니언 루트라고 그러니까는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지중해 노선이라고 이때 그 메디테리언 루트 하면요 지중해라고 할게요 지중해 노선으로서 알려진 그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다시 할게
왜냐로 네가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지중해 노선이라고 알려진 것을 따라서 동쪽의 방향으로다가 향할 겁니다. 됐지? 뭐 이 정도로 할게요. But 하지만 look at a globe. 뭐를 보는 거야? 글로브를 보자. 이젠 평평한 지도를 보는 거야? 지구본을 보는 거야? 지구본을 보는 거지. 지구본을. 지구본을 보세요. 뭐뭐 대신에? 지도 대신에. 맵 대신에. 그리고 그러면 이때 엔드는 그러면으로 해서 해야겠다. 명령문답이 엔드니까. 그러면 너의 인식은 아마도 바뀔 겁니다. Rather than heading east, 동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지중해 루트로 가기보다는 커머셜 플레인, 상업적인 비행기들은 콤마 동그라미 치고요. ING, going으로 갈게요. 암스테르담에서 투 도쿄까지 이제 갑니다. 얘가 주어면요. Now fly가 fly가 동사가 되겠죠?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That's right. 그게 옳아요. You take, 너는 여러분들은요. Take, 취할 겁니다. Take, 뭐뭐라고 알려지니죠? 그럼 대시라죠. What knows as polar route, 북극 항공로라고 알려진 것을 너는 취할 겁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날아갈 거예요. Over the North Pole를 날아갈 거야. 알래스카로. 그리고 나서 웨스트, 서쪽으로 갈 거예요. To 도쿄로다가. For saving, 저축하기 위해서. 뭐를 저축하기 위해서? 1500마일을 그리고 뭐합니다? 저축하기 위해서죠. 대충, 약, 대략적으로죠. 그럼 러플이. 다 맞아요. What is the lesson? 무엇이니? 여기에서 교훈이 무엇이니? What이 되겠죠, 그러면? After you decide on goal, 네가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열도 열심히 일을 해.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해. To accomplish,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니까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지만 keep looking, 보는 것은 for way, 길들을 보는데 of 어떤 길? 성취하는 길이 되겠지, 그치? 성취하는 길, achieving. 성취, 목표를 성취하는 그 여러 개의 길들을 네가 보는 것을 유지합니다. 더 많이. 효율 적으로 효율적으로 아마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 형광펜 밑줄 그으세요. 빈칸 추론이 나왔다. 어디요? 아마도 from different angle. 앵글이 각도니까. 아마도 다른 각도로 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프로치는 때때로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known as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리프레이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프레이밍도 밑줄. 빈칸 추론. 둘 중에 하나는 빈칸 추론으로 나오고 딱 좋지. 지금 이건 뭐야? 야, 우리가 지도를 넣고 보게 되면은 암스테르담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500마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본을 꺼내놓고 봤더니 위로 갔다가 알래스카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도쿄로 가면 훨씬 더 어떻게 됐던 거야? 훨씬 더 가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본 거야? 여러 각도에서 본 거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목표를 성취할 때 더 좋은 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목표를 성취할 때 어디로 봐라? 다른 각도로 봐라. 이게 교훈이었잖아. 그 빈칸 추론 내기 훨씬 더 쉽겠죠. 설마 이게 빈칸 추론? 니네 책에? 아니겠지? 적으세요. 요지. 북극 경로처럼 다른 관점에서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른 관점 효율적 방법이야. 다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라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어요? 네? 자, 연결사가 지금 보이나? 독수리의 눈으로 봐야 돼. 독수리의 눈으로 자 이렇게 봅시다. 형광펜. 선행의 믿지. 어법 어휘.
빈칸 추론. 야, 그냥 빈칸 추론 찍을게. 그래, 16호, 35호 빈칸 추론이야. 빈칸 추론 문제를 안 나오면 그냥 틀려버려. 괜찮아. 내가 틀린 거야, 그거는. 자신감 쩔음? 자신감 쩔음? 36번. Why, where, does, garbage. garbage 밑에다 적을게요. JS라고 적으세요. JS. 앞에다가 C. CJS 적으세요. CJS. 체지수 갈게요. 왜 그 쓰레기들이 존재하니? 인간의 시스템이 왜 쓰레기를 존재하니? 하지만 not more, 더 멀리는 아니니. 자연에서는 더 널리 존재하진 않니. 널리, 넓게지. 그치? 해석할 때 더 넓게니까는 broadly. broadly. 야, 인간이 존재하면은 쓰레기가 낫지만 자연이 더 큰데 자연은 왜 쓰레기가 없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쓰레기는 인간이 만들고 자연은 이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얘기지. 지가 물었으니까 그게 답이네. 자연이 왜 쓰레기가 없는지에 대한 답이네. 자연은 is beautiful, 아름다운 조화로움입니다. 시스템의 조화로움입니다. whereby 그것에 의해서 적으세요. 그것에 의해서 적으세요. whereby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 모든 그 시스템들의 every는요 단수 취급이었죠. 시스템들의 뒤에 거예요. 산출물들은 그 시스템의 산출물들은 아 유지풀 유용합니다. 유용한 인풋입니다. 아 조화로운 아름다운 조화로운 시스템인데 whereby 그것에 의해서 모든 그 시스템들의 아웃풋이 산출물들이 결과물들이 유용한 또 입력물이 돼 인풋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시스템들을 위해서 other. 야 누가 자연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다른 자연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입력물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옆에다 적으세요. 순환. 이건 순환이야. 기억났어. 순환. 순환에 대한 얘기야. 아콘이 이게 저기예요. 도토리예요. 도토리는 that 가로 열고요. falls from the tree.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돌토리는 자 도토리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산출물이지. 결과물이지. 근데 중요한 인풋입니다. 누구래서? 스크롤. 다람쥐를 위해서는. 다람쥐는 어떤 다람쥐? 이것을 먹는 다람쥐. That is it. 이것을 먹는 다람쥐들에게는 중요한 투입물입니다. 입력물이에요. 또 by-producting 부산물이에요. by-producting 부산물. 그 부산물은 of that delicious. 이러한 맛있는 음식에 그 부산물은 콤마콤마 동그라미죠. 스크롤 풉은요. 자, 풉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 풉이 똥이야. 우리가 푹 이러잖아. 어? 외국어로는 그게 똥이요. 스크롤의 그 똥들을 부산물은 이제 중요한 인풋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마이크로보들에게는. 마이크로보는 미생물이죠. 마이크로 미생물들에게는. 대부터 가로 열고요. 컨슘 부산물이 단수로 봤으니까 이수로 갈게요. 이것을 또 소비하는 얘에게는 또 인풋입니다. 그 마이크로보이의 아웃풋 또 뭐는 산출물은 리치 동그라미 치고요. 풍부한 휴머스나 또는 소일. 자 휴머스가요 부엽토래요. 풍부한 도엽토와 그리고 풍부한 그리고 그 토양의 아웃풋들은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이즈가 되겠죠. 또 역시 아웃풋이 주어니까. 아 인턴 또 결국 차례로 또 베리 바로 그 물질입니다. 프롬 누구로부터 물질이야? 데스 쓸래 위치 쓸래. 여기 위치 절대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더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치는 쓰지 않고 데스 쓰는 거예요.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자 카의 C의 동그라미 다이의 E라고 표시하고 옥시에다가 O라고 표시해. 그래서 CO2가 되는 거예요. 봤어? 네? C의 동그라미 쳐봐. 카본에 C 다이의 동그라미 다이 이게 2야 2 숫자로 2 이게 2요? 어 2 옥시 동그라미 이게 산소요 O 옥시크린 산소 통합이다 그래서 CO2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지 그 이산화탄소는 대부터 가로 열고요 스크롤이 숨 쉬는 거야 아웃 숨 쉬는 그 이산화탄소는
is 뭐뭡니다? 그 나무들이 아마도 숨 쉴 겁니다가 되겠지. 그럼 봐봐. in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대신에 what이 되는 건데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what이 되겠죠. 이땐 또 what이야. 이러한 사이클 순환은 is fundamental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why? 왜? 그 생명체들이 번영해왔는지를 된 거예요. 지금도 번영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성에서 have thrived, thrived가 번영하다요. for millions, 수백만 년 동안 이어스가 되겠죠. 'It is like' 이것은 오로보스랑 똑같아요. 오로보스. 오로보스가 뭐냐면은 고대의 상징인데 디픽트 그려진 거죠. 그려진. 그린. 그린이다. 미안하다. 그린. 스네이크 뱀 또는 드래곤을 그린 심볼입니다. 야, 이거 오로보스. 보였어? 오로보스. 어? 오로보스. 이팅 먹고 있어요. 이팅 먹고 있는 드래곤이에요. 그것의 꼬리를. 그러니까 걔네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결국해서 계속 도는 순환의 의미가 되겠죠. 인어의 방법으로 자연은 진짜로 지속적인 사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사이클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셀프가 된 거죠. 됐지? 자, 문법을 이해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적을게요. 자연에 쓰레기가 남지 않는 이유. 땡땡. 끊임없는 순환. 그래서 도토리부터 다람쥐, 뭐저쩌고 계속 나왔던 거지, 그지? 그래서 누구에 해서 오로보스까지 얘기가 된 거죠. 자, 이 문제는요, 또 독수리의 눈으로. 아, 이거 지금 지문 있는 사람이 있냐? 맞아. 이거 문제집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지금? 문제집이요. 이거 원래 문제집. 응? 문법 문제 갈게요. 아마 이게 ABC 순서 맞추기 문제였을 거고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순서 맞추기 문제 정도가 됐을 것 같아. 띄워넣기 문제보다는. 야, 지금 여기에 주된 문법은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3번 문장에서.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what이냐, that이냐로 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보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아까 이제 5번 문장에서 the very 때문에 무조건 위치가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안 했어. 했지? 근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from이 있잖아. from이 앞에 나왔잖아.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더 베리가 있어도 대를 쓰면 안 되고 위치를 써야 돼요. 미안해요. 위치가 답이어야 돼요. 대시 아니에요. from 위치예요. from 위치. 알겠지? 만약에 from이 어디로 갔어? 문장의 맨 뒤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문장의 맨 뒤로 갔어. from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또 뭐만 써야 되는 거야? 그때는 that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누구 때문에? 더 베리 때문에.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5번 문장. 됐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주제 정도는 됐고요. 문장 넣기로 혹시 난다라고 하면 제일 할만한 게 지금 6번 문장 정도가 될 것 같아. 이산화탄소도. 6번 문장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아. 그 위에는 이제 저기 뭐야, 도토리부터 다람쥐하고 그 또 토양의 오크나무 자라는 것까지 했고 또 다시 다람쥐로 돌아오는 얘기가 6번이거든요. 심지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얘기고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